뮤직부스의 오윤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는 써의 스탠다드 레거시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입니다. 1984년 존 써가 본인을 위해 처음 제작한 기타를 복각 재현한 기타입니다. 펜사서 시절의 마크 노플러 모델을 연상시키는 스펙으로 스탠다드 쉐입의 바디와 하얀색 EMG 픽업, 블랙 페인티드 헤드스톡으로 다이어 스트레이츠 시절의 마크 노플러 팬들이라면 좋아하실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디는 아프리칸 오쿠메라는 목재로 사용이 되었고요. 마호가니랑 비슷한 스트레이트한 중저음과 특유의 드라이브 질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프레임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요. 넥은 메이플 넥, 인디안 로즈 우드 지판이 사용되었습니다. 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헤비 사이즈의 스테인레스 플랫과 고도 510 브릿지, 솔리드 세들, 그다음에 스틸 블럭 장착이 되어 있고요. 10에서 14인치 컴파운드 레디우스와 2분씨 슬림 넥쉐입으로 아주 테크니컬한 연주에 용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써는 요 터스크 너트를 사용해서 아주 선명한 해상도를 들려주고 있으며 써 로고가 각인된 써 락킹 헤드 머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깔끔하고 번명적인 사운드로 사랑받아온 액티브 픽업의 대명사 EMG, SA, SA, 그다음에 파로 험버커 픽업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실게요. 프론트 싱글, 미들 싱글, 하프톤입니다. 미들과 험버커, 하프톤입니다. 확실히 EMG 픽업의 클린 사운드는 엄청 깔끔하고 투명한 네, 그런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깔끔한 리듬 사운드 연주가 아르페지오 사운드 아주 특화가 되어 있는 그런 픽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론트 픽업에서도 하고 깔끔한 사운드 네 들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드라이브 사운드 들려드릴게요. 프론트 싱글 픽업 드라이브 사운드입니다. 바로 리어 픽업 사운드입니다. 파루의 대표적인 사용자는 토토의 스티브 루카서가 있죠. 아주 탄탄한 미드레인지와 넓은 레인지를 가지고 있어서 세션이나 하드락, 약간 헤비한 락 정도까지 아주 훌륭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써라는 브랜드가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릴 수 있게 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스펙의 써 스탠다드 레거시 리미티드 에디션 모델은 하이엔드 기타인 써의 빌드 퀄리티와 양질의 목재, 그리고 EMG 픽업의 조합으로 외관은 물론 80-90년대 팝, 락 사운드의 향수가 있는 분들에게 아주 추천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EMG 픽업의 사운드를 좋아해서 저는 아주 마음에 드는 네,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플로이드 버전과 여러 가지 색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자세한 스펙은 저희 뮤직포스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기타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